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와 y는 마이너스 로그 2x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의 모양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에서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y는 fx를 y는 f-x로 한다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됐죠? 형식이. 그래서 이것은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를 알면 얘를 바로 모양을 알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로그 2x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개형이죠. 얘도 y는 fx는 y는 마이너스 fx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걸 fx로 생각하면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죠. x축 대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와 얘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 형태를 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fx 대신에 마이너스 fx를 넣은 걸 가지고 개형의 형태를 보면 좋고요. 지금 얘는 선생님 거기까지는 얘기는 아니, 여기서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이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 결국은 뭐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fx 대신에 마이너스 fx를 한 꼴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두 관계는 실제로 원점 대칭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두 개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고 개형의 그래프를 정확히 알수 있어야 됩니다.